난 저기 어디가 와가지고 얼른 좀 안내하려니까. 사실 이런 경우가 전체의 신의 공기를 같이 한다면 흐트러놓을 수 있는 위험한 애들인 거죠. 왜냐하면 그 신은 조승우 씨하고 제가 서로 처음으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신이거든요. 그러니까 친구한테만 저 내가 배신을 당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게 너인데 너마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감정인데, 거기에서 내가 그런 애드립을 사실 장난처럼 리허설 할 때 했는데 스태프들이 다 좋아하고 경동이도 그걸 맞았는데 그래서 약간 혼선이 생겼었어요. 왜냐면 자칫하면 이 애드립 때문에 이 신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, 다행히도 웃음은 웃음대로 또 그 신에서 갖고자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